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품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형식, 오형식 한번 해볼까요? 오형식.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봅시다. 자, 나는 먹었어. 먹었다. 먹죠? 뭐를? 밥을. 나는 마셨다. 뭐를? 음료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던졌다. 뭐를? 공을.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뭐뭇은. 맞죠? 뭐뭇다. 맞죠?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을을이 나오죠. 을을. 맞죠? 을을. 이런 문장 선생님하고 지금 만들면 100개고 1000개고 만들지 않겠나 얘들아?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마셨다 음료수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죠. 얘들아, 선생님 먹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를? 얘들아, 선생님 마셨어. 뭐를요? 맞아? 얘들아, 선생님 봤어. 뭐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선생님 봤어. 왜요? 이러는 애들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얘들아, 선생님 먹었어. 뭐를? 밥을 먹었어. 얘들아, 선생님 밥을 먹었어. 왜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나는 먹었어. 이 문장은 마침표를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나는 밥을이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밥을, 을을 붙으면 목적어라 했잖아요. 맞죠? 선생님 목적어가 뭔데요? 그럼 1강을 듣고 오세요, 여러분. 1강.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때 이 밥을이 목적어야. 즉, 먹었다라는 동사는 밥을, 즉 목적어가 없으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야, 얘들아. 이제 완전 불완전이라는 거를 감을 익혀야 돼. 왜?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 완전하지, 불완전하지 이런 말을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해야 그제서야 뭐라 그래. 왜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있지, 이거. 한쪽 봐. 자, 왜, 언제, 선생님이 이 문서, 한글 문서만 쓰다가 이 문서를 쓰니까 너무, 잘 못해요, 여러분. 자, 이해 좀 해주세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지. 이걸 우리가 부사라 그래요. 이 부사의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이 지난 시간에는 얘기 안 했는데,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없애도 문법상 상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먹었어. 그럼, 뭐를요? 맞지? 나는 마셨어. 뭐를요? 나는 읽었다. 뭐를요? 나는 잡았어. 뭐를요? 이런 거 있지. 뒤에 을을이 와줘야 돼. 을을. 을을이 와야지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예요. 됐니? 선생님, 뭐 거의 다 이런 동사 아니에요? 네, 아닌 거 한번 얘기해볼게. 얘들아, 나는 잤어. 뭐를요? 이런 애들 있나? 이런 애들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나는 잤어. 왜요? 피곤해서. 왜요가 부사지. 피곤하기 때문에 이 말도 부사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잤어요? 언제? 언제? 이거 부사지. 그럼 어제, 2시간 전에, 이런 것도 다 부사예요, 얘들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부사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당하는 모든 답들이 부사예요, 여러분. 부사. 부사는 어떤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있으면 좋지. 근데 없다고 해서 전혀 문법상 하자가 없어요. 그럼 나는 잤어. 그 말은 여기 맞춤을 찍을 수 있어요. 왜?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잤어. 맞죠? 이 문장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면 완전한 문장이야. 됐습니까? 뭐 있니, 얘들아? 얘들아, 나는 갔어. 뭐를 또 캐라. 나는 갔어요. 뭐를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나는 갔어. 왜요? 언제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런 문장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얘들아, 나는 달렸어.
문자, 물을 타는 사람 없잖아 이제. 나는 달렸어. 왜요? 언제, 어디서요? 어떻게요? 왜 달렸어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 부사겠죠. 어디서요? 어? 저 어디야 저기. 뭐뭐 중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것도 다 부사예요. 언제 달렸어? 어제. 왜 달렸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이런 것들이 다 부사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 방금. 은, 다, 을. 맞죠? 은, 다, 을 하고 마취표 찍고,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 아이와, 은, 다에서 마침표를 찍고,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오는 아이를 배웠어요, 여러분. 됐습니까? 와, 여러분, 벌써 반틈 다 배웠어요, 반틈. 됐니? 즉, 이걸 선생님 이제 영어 기호로 한번 써볼게. 됐어요? 영어 기호 쓰기 전에 제일 앞에 있는 은을 우리가 주어라 하죠. 주어, 은는 이가로 되는 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온다? 동사가 나옵니다. 됐어요? 현재 주어, 동사 쓰는 거 이거는 지금 똑같잖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잖아. 맞죠? 그럼 뭐가 다르니? 자, 위에 거는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가 왔어요. 목적어, 을을. 맞지? 을을. 근데 밑에는 얘들아, 주어하고 동사가 왔잖아. 아무것도 안 와도 된다는 얘기죠. 맞죠? 오케이? 됐습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이게 바로, 맞죠? 잠시만. 여기 마침표 다 찍고, 맞죠? 여기서 왜가 나오고,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 적고, 왜만 적을게? 주어, 동사, 왜? 이렇게 적잖아. 이 동사를 우리가 바로 일형식 동사라 하고, 이 동사를 우리가 삼형식 동사랍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일형식 동사 한번 써볼까? I run. 맞죠? 제일 대표적인 일형 동사 live 아닙니까? 나는 산다. 맞죠? 삼형식 동사 해볼까? I have. 맞죠? Some money.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일형식과 삼형식이에요, 여러분. 아,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 I like 대구. 난 대구가 좋아. 맞죠? 선생님이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적지. 얘들아, 선생님 살아. 어디서요? 그럼 선생님 대구 쓰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되나? 큰일 나죠, 여러분. 대구를 어떻게 삽니까? 대구? 대구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때 쓰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가 뭔데? 어디서? 대구에서 부사겠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게 영어로 생김새로 보면 이게 바로 1과 3의 차이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일형식과 삼형식 구분 이제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자, 다시. 자, 선생님이 요거는 없애도 문법상 하자가 없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대구를 없애면 되나 안 되나? 여기다가 또 자랑스럽게 맞춤표 다 찍으면 되나 안 되나? 얘는 안 되죠. 얘는 여기 찍어도 된단 말이야. 얘는 절대로 여기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문법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됐어요? I like 대구.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됐니? 오케이? 이걸 또 선생님이 굳이 또 뒤로 써볼까? 주어, 동사. 맞죠?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일형식하고 삼형식하고 이제 구분됩니까? 됐어요? 자, 야, 했는 김에 오늘 오형식까지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일형식하고 삼형식만 막 분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일형식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주어 동사였죠. 일형식은 주어 동사예요. 됐니?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죠.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때 우리가 일형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어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동사에 따라서 일형식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맞죠? 삼형식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목적어 있어야 내가 이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단 말이야. 즉, 일형식 동사는 지 혼자 있어도 완전한 아이야. 도움이 한 개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자 스스로 자자 있죠. 자립하다 할 때 너네 그 자 있지. 그래서 일형식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 합니다. 자동사. 됐어요? 삼형식 을을 꼭 필요한 동사 있죠. 맞죠? 타임이 필요한 아이인 거지. 얘는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아이야.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 합니다. 타동사. 됐니? 자,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붙이냐면 일형식은 도움조차 필요 없지. 그래서 얘는 완전한 아이야. 완전한 아이. 됐어요?
상향식은 얘들아. 도움은 필요 없지.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목적어 하는 타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완전이에요. 완전. 됐습니까? 어? 그러면 선생님 불완전한 자동사도 있고 불완전한 타동사도 있나요? 다음에 배웁시다 여러분. 맞죠? 오늘 이것만 해도 지금 머리 막 지끈지끈거리지 얘들아. 맞죠?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이제까지 했는데 뭘 또 정리야. 맞죠?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일형식과 삼형식을 배웠어요. 일형식은 주어, 이제 기호 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고, 삼형식은 주어와, 아이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없으면 안 돼요. 마침표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죠, 여러분. 맞지? 네, 선생님, 요거죠. 아, 또 마지막에 또 선생님이 또 한 개 추가하네. 아까 전에 I live in 대구 있었죠? in 대구, 맞지? 전치사. 맞죠? 전치사 있었잖아, 전치사. in 대구. 이 대구는 아까 대구를 해서 목적어라 했지. 전치사 뒤에 오는 이 자리도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나? 목적어라 합니다. 목적어. 아 얘들아 이거 어렵다.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자. 자 일형식은 주어동사, 삼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해야 그 뒤에 오는 건 뭐야? 왜? 아이고.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삼형식은 여기서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면 안 되지. 요 목적어 딱 찍고 맞죠? 만약에 더 쓰고 싶으면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나 옵니다 여러분. 됐어요. 이때 이 일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 했고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어든 한국어든 너네가 어떤 동사를 생각해도 대부분은 삼형식 동사예요 여러분. 삼형식. 그래서 선생님 그 독해 주막 독해나 이런 데 수업하다 보면 내가 자꾸 은다을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라지. 은다을. 맞죠? 왜? 대부분이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 일형식과 삼형식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 없으면 다시 한번 들어라. 알겠지? 자 요것만 오늘 일형식하고 삼형식 했어요. 다음에 선생님이 또 나머지 형식 하겠습니다.